8207번님의 사연입니다. 컴퍼니 K입니다. 매수가는 8,800원에 비중 10%인데요. 짧은 시간에 한국석유 수익 너무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컴퍼니 K는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쭉 빠져서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요? 지금 손절에 대해서 O, 네. X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아,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점 추격 매수는 언제나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손절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단해 드리는 변곡 가격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가격까지 빠졌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다시 복수전을 좀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컴퍼니 K 종목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VC 관련주고요. 이제 초기에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을 투자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이제 챗GPT 스토어가 출시가 되면서 그런 종목군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 인공지능 기업들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테마주 형태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2월 28일 목요일에 우리 노랑톡에서는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우리 눌림목 구간 형성하고 다시 대량 거래 터진 12월 28일 목요일에 자, 이 종목을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7,000원, 6,600원 가격 대비 만 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이 GPT 스토어가 막상 이제 출시를 하고 그런 테마주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신근사님의 평단가 자 8,800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좀 손실권으로 접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약 7,000원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는 7,000원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 자체는 이제 추가 하락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한가 장대양봉을 기록한 캔들 이후에 7,800원 부근 그리고 7,700원 부근의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는 순간 밑으로 추가적으로 7,000원까지 그리고 좀 최악의 경우에는 이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인 6,000원 부근까지도 추가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7,700원, 7,600원 우리 다음 주 추가적인 우리 추세를 여기서 이제 가격을 방어해주고 상승이 나오고 방어해주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지라인인데 이 지지라인인 7,700, 7,800 요 지지라인들을 다음 주에 이탈한다면은 밑으로 추가적인 낙폭 어디까지 7,000원과 6,000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를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에 시가라인, 대량 거래가 터진 이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 시청자분께서 재공략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뭐 7,700원 이탈하면은 비중 절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7,000원 부근, 6,0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 전략 그리고 추가 대응 전략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 보유 비중은 7,000원 반등 여부 확인하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7,800원 그리고 기존의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인 자 8,500원에서 8,800원까지 저는 매도 의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반등 여부가 좀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재공략 타점을 확인해 보셔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